현재 선동 조작 KBS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개입 선동 조작 KBS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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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어용방송 양순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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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적인 선거개입 KBS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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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방송 미신조작 KBS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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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8일 KBS 뉴스는 사망했습니다. KBS 보도국의 공정보도 정신은 어제부로 파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뉴스도 언론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야당 탄압의 칼춤을 추는 홍위병 매체로 전락했습니다. 2019년판 땡문 뉴스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당 총선 캠페인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의 정치적 괴물이 되어버린 KBS, 이제 심판받아야 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국민을 세뇌시키고 여론을 잠식하는 KBS 뉴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략당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KBS 뉴스와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각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범국민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펼쳐 분노하는 민심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제1야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에 대한 조롱이자 무시이자 탄압입니다. 독재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KBS.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영혼은 죽먹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의 즉각 사임, KBS 편파 왜곡 뉴스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없이는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KBS 사장의 사퇴,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이러한 공정하지 않은 KBS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KBS 9 뉴스 시청률이 12.4%였습니다. 닐슨 코리아 시청률 집계 기준으로 따지면은 248만 가구가 어제 KBS 뉴스를 시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248만 가구에게 공개된 그 뉴스 내용은 명백히 편파 방송이었고 정치 개입 방송이었고 총선 개입 방송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KBS 편파 방송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는 총선 대응위까지 자처하나 KBS는 18일 9시 뉴스에서 숨은 일본 제품 찾아낸다, 소비자들 대체 국산품 정보 공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한 보도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끼워넣었다, 너 안 뽑아야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안 뽑아의 영 동그라미 안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그림을 부각시켰다, 명백히 총선 개입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다,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여론몰이 하는 왜곡 선동 방송이다, 내년 총선까지 개입하려는 불법 편파 방송이다,
한국당을 불매대상 운동으로 삼나 무엇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하고 싶은 말을 KBS가 대신하나 청와대가 시켰나 양성동 사장은 시사기획청 태양광 백마전 청와대 외압 논란건으로 소집된 국회 업무보고에 두 번이나 불출석했다. 국회법을 두 번 부정하고 국회와 과방위를 두 번 능멸하고 모욕했다. 태양광 복마전을 다룬 시사기획청 재방송 불방사태가 부끄럽지 않은가. 청와대 외압에 굴복한 것만으로는 성에 안차나 정권 비호로도 성에 안차나 권은 누척도 모자라나 아예 권은 일체로 가려고 하나. 요즘 청와대와 여당의 형태를 보면 아예 기승전총이다. 매사에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형국이다. 세금 포죽이나 온갖 포퓰리즘 정책 등 여과가 별로 없다. KBS는 그 기승전총에 보도를 맞춘 보도를 했다. 청와대 이중대 총선 도우미를 자처했다. 심각한 정치 개입, 총선 개입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보도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보도 책임자 전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 사태뿐만 아니라 물러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수십 년은 국민에게 받지 말고 정권에게 받아라. 이상입니다. 이제 정말 국민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가 이제 선거까지 개입했습니다. 그것도 9시 뉴스 일본 불매운동 관련 보도에 우리 자유한국당 로고를 넣은 안 뽑아요라는 자료를 그대로 화면에 내보냈습니다. 우리 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총선에 개입하려는 매우 악질적인 시도입니다.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 할 짓입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외교 위기를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하여 황교안 대표님께서 회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뒷공작을 하였습니다. 한일 위기마저도 선거에 활용하려는 형태가 가정스럽습니다.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에 고발하여 책임자를 가려내고 엄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미 KBS는 시사기획창, 태양광 복마전편 재방송을 결방시키는 등 청와대 외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3당 간사 합의와 위원장의 지시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 개입까지 저질렀으니 청문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양성동 사장은 더 이상 도망다닐 길이 없습니다. 또 자체 조사 운운하며 숨는다면 자가당착입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노조에 장악당한 KBS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KBS 양성동 사장,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KBS 정상화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KBS 직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KBS가 정상화될 때까지 수신료 거부합시다. KBS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KBS 사장은 시사기획청 태양광 복마장편과 관련해서 국회 여야에 정식적인 국회 출석 두 차례나 불응했습니다. 대국회 테러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입법, 해법, 행정, 사법 3부에 있어서 KBS가 제4부입니까? KBS 사장은 대통령 외에 어느 누구도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불출석 사유서는 과간입니다. 분명 방송 개입은 청와대가 자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국회,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방송 개입을 하려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어제 뉴스9 방송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불매운동 관련해서 동영상에서 안 먹어요 방사능, 안 뽑아요 자유한국당 로고, 또 안 봐요 조선일보 로고, 없어도 돼 일장기, 이기 의도적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는 금도를 넘어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찍지 말라는 노골적으로 선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일장기와 함께 배열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친일 프레임과 같이 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입니다. KBS는 천진분간을 못하는 우매한 조직인가? KBS는 민주당 방송인가? KBS는 청와대 대변 방송인가?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로 자임한 KBS는 오늘부로 공영방송으로의 위치에 대해서 조정을 울렸다는 것을 선언한다. 양승덕은 물러가라! 양승덕은 물러가라! KBS는 해체하라! KBS는 해체하라! KBS는 국민의 사죄하라! KBS는 국민의 사죄하라! 과방위에서 지난 월요일 그리고 오늘 오전 정말 그 KBS 사장의 그 국회 능멸 국민 무시로 인해서 발칵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두 차례에 걸친 그 국회 출석 거부 사태와 또 이어서 어제 9시 뉴스에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모든 금도를 넘어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세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그 양승동 사장이 최고의 권력 실세다. 국회도 누구도 아무도 양승동 사장은 오라가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권력 실세다. 이것을 입증했고요. 두 번째는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이것은 여당과 청와대의 기관 방송으로 전락했다. 그동안 KBS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권의 나팔수요, 정권의 호위병 역할만 거듭하더니 이제 아예 대놓고 여당과 청와대를 위한 그 선거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것을 입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승동 사장이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 떳떳하다면 그 시사기획창 방송에 청와대의 외압이 없었다면 왜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극구 불참하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 그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불법적 외압 의혹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차례에 걸친 이런 그 의회 불출석 그리고 그 뉴스 방송에까지도 청와대의 입김이 미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KBS와 이 정권이 그 친일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경제 실정 안보 파탄을 덮으려고 한다는 명백한 증거는 비단 그 우리 자유한국당을 그 친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나아가서 원전마저도 이 친일로 거부하자 하는 아주 터무니없는
어처구니도 없는 주장을 하는 데서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그 KBS의 이런 불법적 사태에 마주설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구호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능멸, 국민 무시, 양승동은 물러나라! 정권의 홍위병, 여당의 기관방송,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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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모독하고 불법 선거방송한 양승동을 대통령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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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이 여기까지 온 데는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주요 원인입니다. 양승동 사장은 청문회 때부터 아주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엔 갔으나 노래는 하지 않았다. 또 카드로 그 노래방을 결제했으나 자기 카드로 결제했으나 자기가 결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이래서 청문회에서부터 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이 됐건만 이 그 사장으로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BS